네, 안녕하세요. 음악 제작 공방 작곡가 전영진입니다. 오늘 실험 코너에서는 신디사이저의 기본 파형 중 베이스, 리드, 패드, 브라스, 플럭, 스트링스 등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는 서트 스웨이브 폼, 바로 이 톱니 모양의 파형을 신선한 방법으로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특급 테크닉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영업 비밀처럼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서 크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사운드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꽤나 재미있는 울트라 스페셜 하이브리드 럭셔리 하이퍼 판타스틱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날로그 신스 덕후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디지털 버전 플러그인을 이것저것 갖고 있는데요. 로직 프로 자체의 ES1, ES2, 알케미, 레트로 신스 등등 기본이 있고 매시브와 매시브X, 세럼, 그리고 이제 복각한 신디사이저들 있죠. 아투리아나, 롤랜드 클라우드, 코르크, 그리고 이제 몇몇 잡다한 신스 플러그인을 써서 그때그때 선택하거나 섞어서 쓰고요. 필요한 만큼도 에디팅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상악기들의 소프트스 기본 파형이야 쫙 널려있죠. 근데 오늘 보여드릴 이 톱니 파형의 오실레이션은 조금 색다른 방식입니다. 먼저 로직 프로의 오디오 트랙에서 빈 위전을 그냥 짧게 녹음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디오 시그널을 실제 사용할 건 아니라서요. 그냥 인풋 게인을 최대한 낮추고 빈 사일런스만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샘플 에디터 윈도우를 열고 툴을 연필로 바꿔서 그냥 수동으로 톱니 파형을 그립니다. 네, 아무리 잘 그려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더군다나 마우스를 사용해서 만든 파형이면 완전 무결한 직선이 아니라서 뭔가 조금씩 삐뚤빼뚤하겠죠? 네,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해서 살짝 변형된 독특한 소프트스 웨이브 폼을 얻어냅니다. 남들은 위상, 뭐든 왜곡을 시켜서 일부러 변조한 파형도 쓰는데요, 네, 혹시 몰라서 두 번의 사이클 구간만큼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케미를 열고 모든 세팅을 초기화합니다. 자세한 에디팅은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실레이터 A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 파형을 루핑시킬 반복 구간을 설정해줍니다. 원하는 만큼 확대해서 정교하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루프 모드를 컨티뉴스로 설정하고 혹시 모를 글리치를 막기 위해 루프 크로스페이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샘플 매핑의 루트키를 설정하는데요. 혹시 들리는 음의 주파수에 가까운 피치를 알고 계시다면 런 버튼을 누르고 마스터 키보드 같은 미디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해당 피치 건반을 직접 눌러서 음의 높이를 맞춰줍니다. 물론 루트키를 수동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튜닝을 위해서 튜너 플러그인을 인서트하고요. 각 오실레이터 메인 메뉴에서 파인 튠을 이용해서 피치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코러스 튠 메뉴에서 반음 간격 세미톤을 조정해서 옥타브도 적절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뷰로 돌아와서 필터를 맞춰볼까요? 오늘은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의 신스 플러스 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필터를 안 거친 소리는 이렇게 나고요. 현재는 로우 패스 필터 중 12dB 슬로프 중에 스무스라는 패치인데요. 좀 더 강렬한 소리를 위해 같은 12dB 슬로프 중 엣지 모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1.5K 정도에서 로우 패스 필터가 작동해서 하이 컷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조넌스를 30%, 드라이브를 20%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만든 오실레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오실레이터 B에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두 배로 겹쳐진 소리가 나는데요. 각 오실레이터로 들어가서 오실레이터 A는 아까 완벽하게 맞춘 피치보다 3cm 높게, 그리고 B는 3cm 낮게 설정해줍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두 오실레이터의 음정이 미세하게 뒤틀어진 뒤튠이 되어있죠. 네, 다시 글로벌 뷰로 돌아와서 A는 10% 정도 왼쪽, 그리고 B는 10% 정도 오른쪽으로 패닝을 각각 설정하면 역시 좀 더 두꺼워진 소리가 되죠.
여기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오실레이터 B의 파인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비브라토 효과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 모듈레이션의 소스는 저주파 발진기인 LFO1에서 나오게 하고요. 파인튠의 5% 정도만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브라토를 조정하는 LFO 주기가 좀 느려서 8분음표 정도로 맞춰볼게요. 이 레이트는 물론 템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주기가 되겠죠. 또 파형이 시작되는 타이밍도 살짝 뒤로 늦추겠습니다. 여기 웨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로직 인스펙터와 똑같은 그 딜레이란 용어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음향 효과로서의 딜레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위치로 미디 메시지 중에 컨트롤 체인지에 있는 포르타멘토와 또 로직 신스에 있는 글라이드가 같은 기능인데 이름이 달라서 처음에 이 기능을 보고 좀 헷갈렸었어요. 어쨌든 현재 템포 기준으로 128분의 1 음표 정도의 레이트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오실레이트 B는 또 다른 필터를 걸어보겠습니다. 알케미는 두 가지 필터가 있는데요. 일단 B에 걸린 필터는 두 번째 필터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필터는 로우 패스 중에서 24dB의 슬로프 리치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똑같이 15,000Hz 정도에서 하이컷 30%의 레조넌스 또 20%의 드라이브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오실레이터가 살짝 다른 프리퀀시, 타이밍, 팬 포지션 그리고 필터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아주 살짝 미세하게 비브라터가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다른 이펙트가 없어도 어느 정도 풍성하고 또 살짝 독특한 소우투스 파형의 신스브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파형을 추가해 볼게요. 오실레이터 C에도 같은 소스를 복사하고 패닝을 이번에는 센터로 맞춰줍니다. 여기 약간의 비브라토를 위해 파인튠의 LFO 모듈레이션을 똑같이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5%를 적용해서 센터에서 나온 오실레이터는 비브라토 방향을 반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필터에 두 가지 필터를 다 섞어서 패럴렐로 가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필터를 적용할 때 여기 넙에서 시리얼 모드로 바꿔서 두 필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거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실레이터 D는 그냥 소우투스 파형을 걸어볼까요? 네, 재미삼아 파형 모양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D는 완벽한 직선과 각도의 톱니 파형이고요. A는 제가 아까 마우스로 비슷하게 그린 유사 톱니 파형입니다. 오실레이터 D의 게인을 조정하고 5센트만 위로 올려서 디튠된 피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량의 엔벨로프를 볼까요? 마스터하우스 재현의 엔벨로프가 역시 1번이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엔벨로프에서 릴리스 값을 조금 올려서 여음을 살짝 더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0.7초 정도 해볼까요? 네, 끝으로 이펙트 세팅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알케미 자체 이펙트는 프리셋에서 딱 맞는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많이 쓰진 않는 편이라서요. 그냥 모듈레이션 계열 이펙트만 걸고 30% 정도로 맞춰서 약간의 그 스테레오 앙상블 효과를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케미를 벗어나서 채널 스트립 인서트에다 몇 가지 이펙트를 걸고 신스브라스 소리를 살짝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험 코너에서는요 직접 그린 수제 톱니 파형으로 만들어본 신디사이저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뭐 사실 로직 프로의 샘플러에서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데요. 알케미 쪽에서 아무래도 샘플러를 오실레이터로 활용해서 세팅하거나 필터, 엔벨롭, LFO 등 자유도가 좀 높은 편이라 이쪽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컨텐츠와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제작 공방 작곡가 전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